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질문을 보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헛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PC 파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사운드바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서 집에 있는 어쿠스틱을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이웃하고의 그런 소음에 관련된, 생활 소음에 관련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뭐 방음이나 차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해보시겠다고 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 많고요. 또 제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디오 쪽이 관련되시다 보니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디오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카페부터 시작해서 제 채널에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헛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방음, 방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방음, 방음, 방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방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거에, 애매한 질문에 애매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소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을 방음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방음은 무언가를 막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방탄처럼 방음, 소리를 막는다. 그래서 소리를 막는 것이 방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방음은 흡음하고 같은 거거든요. 또는 차음하고도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확산은 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헛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방음, 그리고 흡음, 차음, 그다음에 확산, 이게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 한 네 가지 정도의 그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이 용어들이 무엇이 정확한 용어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맞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소리 듣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가볍게 이야기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소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요. 방음, 방음 해서, 방음은 그냥 여러분들 소리적으로 공간 안에서,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소리가 반사하고 튕기고 새나가고 하는 것들을 좀 처리하는 것을 다 방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는 맞는 거지만 저희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방음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지 않고요. 흡음과 그리고 차음 그리고 확산,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흡음입니다. 흡음은 소리를 흡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흡수해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리, 또는 내가 확성을 했던 그런 소리가 흡수를 해서 소리 에너지를 줄이는 거를 흡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리는 공기 중에서의 물리적인 떨림이거든요. 물리적인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에 있는 그 입자들의 움직임이, 물리적인 움직임이 열 에너지로 바뀌게 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게 해서 공기에서의 소리 에너지에서의 효과가 줄어들도록, 그러니까 공기 중에 소리 에너지는 줄어들게 만들고 그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도록 만드는 게 흡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게 들리시나?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에너지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는 공기 중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흡음이 무엇이냐? 그 공기 중에 소리라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 에너지가 그냥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소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게 만들면 소리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다른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인데,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바뀌느냐?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소리를 만나서 열 에너지로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리는 흡수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소리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소리는 공기 중에 운동 에너지죠. 공기 중에 운동 에너지가 또 다른 공기 중에 운동 에너지를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서 상쇄하는 거예요.
그때도 공기 중의 움직임이 공기에서의 또 다른 에너지와 만나서 없어질 때에는 사실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도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공기 중에 어떤 에너지가 다른 공기 중의 에너지를 만나서 상쇄시키는 거예요. 파도가 쳤을 때 이 파도와 역파도된 것이 만나면 갑자기 파도가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파도가 똑같은 파도를 만나게 되면 갑자기 더 큰 파도가 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파도와 역으로 움직이는 파도가 만나게 되면 갑자기 상쇄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때는 운동에너지가 상쇄돼서 없어지지만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소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두 가지로 바뀌게 되는데 소리의 운동에너지, 공기 중에서의 운동에너지가 소리거든요. 공기 중에서의 운동에너지가 어떠한 물체에 부딪혔을 때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폰지 아니면 패브릭 같은 재질, 그러니까 천 마감되어 있는 재질을 만났을 때 솜과 같은 재질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에서의 진동이 솜이나 그런 천이나 아니면 스폰지의 그 작은 입자들이나 가벼운 소재들을 실제로 떨리게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면 소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들고 소리는 줄어들고 실제 스폰지라든지 솜이라든지 그런 천에 실제로 자세히 보면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소리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 운동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다시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가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것을 흡음이라 그래요. 또 하나의 흡음은 무엇이냐면 소리가 에너지를 내고 나갔는데 이 소리가 다른 벽이나 다른 물체에 맞아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반사돼서 돌아올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소리 에너지가 압축과 팽창을 반복을 하는 그런 소리 에너지인데 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거와 똑같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애가 시차가 있게 만나는 거죠. 시차가 있게 만나서 시차가 있게 부딪히게 되면 소리가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때에도 소리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를 만나서 상쇄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소멸돼서 소리가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디오 쪽에서 특히 어쿠스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쪽 그런 그 공기 중의 소리에서는 소리가 흡수돼서 없어지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외에도 조금 다른 흡수들이 있지만 다른 흡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무시하고요. 지금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흡음을 한다, 소리를 없앤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흡음을 하면 소리가 다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흡음을 했을 때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폰지 같은 거라든지 솜이라든지 뭐 패브릭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마감을 하게 되면 소리 에너지가 거기를 통과하면서 그런 재질들을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없어지는 건데 그 재질의 두께는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재질을 갖다가 온 사방에 천장과 벽면과 바닥에 다 두르면 소리가 흡수가 돼서 좋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꼭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러면 흡음재를 갖다가 흡음재 흔히 얘기하는 스폰지 형태 또는 뭐 패브릭인데 좀 두툼한 패브릭이나 뭐 폴리에스터라든지 미네랄 울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좀 폭신폭신한 재질로 다 흡음재를 바르게 되면 소리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 에너지는요 덩치가 큰 소리 에너지가 있고 덩치가 되게 작은 소리 에너지가 있어요. 저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그 저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요. 자, 덩치가 큰 소리는 뭐냐? 저음이에요, 저음. 우리가 얘기하는 저음은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파장을 만들 때의 길이, 웨이브 랭스라고 하고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저음 같은 경우 20Hz 같은 경우는 17.2m 정도 돼요. 약 17m 정도의 몸집을 갖고 있는 큰 공기 중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Hz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집이 작아져요. 파장이 작아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고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고음이 20kHz인데 20kHz 같은 경우는 파장이
1.7cm밖에 되지 않습니다. 2cm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애는 몸집이 굉장히 크고 에너지도 세고, 몸집이 크니까 힘도 세고, 어떤 애는 굉장히 몸이 작고 에너지가 약해요. 그렇다면 벽면에 여러분들이 흡음재를 이렇게 둘렀다. 흡음재를 두껍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로 다 흡음재를 둘렀다고 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몸집이 작은 고음들, 예, 몸집이 작은 고음들은 그 흡음재 안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고, 에너지가 갇히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흡수돼서 없어집니다. 네, 좋죠. 흡수돼서 없어지니까 좋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음으로 가면 갈수록 몸집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이 몸집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 그 흡음재에 부딪히더라도 그 흡음재의 두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해요.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들은 남아있게 돼요, 그 방에. 무슨 얘기냐? 흡음재를 다 두르잖아요? 흡음재를 다 두르면, 여러분 생각하는 흡음재라고 하면 보통 많아봐야 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5cm 정도 되는 걸로 다 둘러놓으면, 고음만 흡수되는 거예요. 고음만 흡수돼서 없어져요. 중저역은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흡음재를 다 두르면 소리가 다 잡혀서 소리가 좋아집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냥 방음 부스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 안에 뭐 자기가 작업하는 공간을 만들거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그냥 벽면에다가 전부 흡음재 바르는 거예요. 전면에 전부 흡음재 바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금 설명한 대로 중고역만 잡아요. 고역만. 고역만 잡히고 중저역, 저역부터 시작해서 중역까지는 그냥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고역은 다 잡혀있지만 중역과 저역이 계속 살아있어서 그런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저음만 들리고 답답하죠. 고음이 안 들려서 답답해요. 소리가 되게 답답하고 편안하지 않은 장소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무슨 작업실을 만든다, 음악 연습실을 만든다, 뭐 내가 청음실을 만든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겠다, 영화 감상실을 만들겠다 해놓고 대부분 하는 게 그렇게 흡음 좀 쫙 발라버려요.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한번 찍은 게 있는데, DIY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찍으면서 제 작업실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두께는 흡음재의 두께는 여러분들이 그 소리 파장의 4분의 1 정도 크기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소리를 흡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5cm다, 50mm다, 5cm라고 하면 요거의 4배가 되는 파장을 갖고 있는 주파수는 흡수할 수 있어요. 5cm의 4배면 20cm죠. 그렇죠? 20cm죠. 그 20cm면 대략적으로 1.8K? 예, 1.8K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K의 파장이 아마 20cm일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1.8K 이상의 소리는 다 흡수가 되는데 1.8K 밑의 소리는 잘 흡수가 안 돼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긴 하죠. 왜냐하면 소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직각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각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돌면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흡음재가 있는 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도 흡수는 되긴 되지만 가장 완벽하게 잘 흡수되는 거는 1.8K 이상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cm 두께로 흡음재를 다 둘렀다, 전체에다 둘렀다고 하면 1.8K 이상만 흡음이 되고 1.8K 아래는 살아있는 거예요. 특히 저음으로 가면 가서 더 살아있어. 저음만 막 엄청 들려.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느냐? 아까 두 번째 설명한 그 방법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다른 똑같은 파동이 와서 부딪혀줘서 서로 간에 상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똑같은 파동이 와서 부딪혀서 소리 에너지를 상쇄시켜서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테트라포트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파도 칠 때, 파도 확 칠 때, 해안가에 파도를 팍 칠 때 이 파도 치는 것을 파도를 부서뜨리면서 잘 퍼지면서 파도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게 테트라포트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확산재예요. 확산재. 여러분들 디퓨저라고 하는 소리 확산재입니다. 이 소리 확산재가 소리를 퍼뜨려서 소리를 좋게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가 퍼지면서, 소리가 자유롭게 퍼지면서 원래 나오는 소리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원래 진행되고 공진처럼 생기는 소리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충돌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의 방향에서 사방으로 퍼져서 나오는 반사의 방향에서 오는 소리와 사방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큰 에너지가 아닌 작은 에너지들로 사방에서 충돌하면서 테트라포트에서 파도가 부서져서 없어지듯이 소리가 큰 에너지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흡음이 안 되는 중역과 저역의 그 에너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쇄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흡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확산, 디퓨저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소리를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정말로 소리를 확산시켜서 소리에 어떠한 또 다른 반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 소리의 확산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내가 원치 않는 부밍 현상에 의한 저역과 중역의 그런 소리들, 에너지가 넘치는 소리들을 오히려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흡음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디퓨징도 디퓨징을 많이 하면 소리가 흡수가 됩니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디퓨징에 의해서 반사되는 소리로 공기 중의 소리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장소는요. 상당히 많은 디퓨저들이 달려 있어요. 흡음재보다 흡음재의 양과 디퓨저의 양이 거의 1:1이다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 장소에서는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저역에서부터 고역까지 좀 일정하게 흡음이 되고 일정하게 소리가 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청음실과 녹음실을 만들 때 흡음재로 다 바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권장해드리는 거는 흡음재 반, 그 다음에 확산재 반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확산안에 의해서 소리가 퍼져나가고 테트라포트처럼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거에 의해서 원래 공기 중에서 공진처럼 돌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효과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흡음도 어느 정도 해서 중고역대 그러니까 1kHz 이상의 소리들은 말 그대로 벽 속에서 흡수돼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때로는 저역을 잡아주는 그런 에너지를 잡아주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돼요. 보통은 코너 쪽에 저도 이제 이 제 청음실의 코너 쪽에 설치를 했는데 코너에 좀 두툼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흡음재들을 써서 그거는 뭐 5cm가 아니라 20cm, 30cm 정도 되는 어떠한 베이스 트랩이라고 합니다.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갇혀서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베이스 트랩을 써서 저역대를 조금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확산도 그리고 일반적인 흡음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3박자가 잘 맞아야지 사실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는 하셨죠? 아까 얘기했던 흡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디퓨징이 무엇인지. 디퓨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리, 디퓨징은 퍼트리는 것도 있지만, 그 퍼짐에 의해서 소리 에너지, 원래 나오는 소리 에너지도 상쇄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디퓨징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디퓨징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스탠딩 웨이브라 그래서, 그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 평행하게 마주보는 두 벽 사이에서 생기는 공진을 공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진은 두 벽면이 평행할 때 안에서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는데 한쪽 벽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평행하지 않도록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진이 없어집니다.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공진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도 있으면서 또 그 반사에 의해서 역파장이 만들어진 것들이 원래 있는 소리와 합쳐지면서 부서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 게 디퓨징이니까 디퓨징도 아주 적절하게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는 차음이에요. 예, 세 가지 요소 중에 차음. 이 차음은요, 근데 사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의 좋은 소리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차음이 아니에요. 차음은요, 밖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또는 안에서 진행되는 소리가 바깥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차음이에요. 차음은 일종의 밀폐를 시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컨테인 시킨다. 그 공간을 다른 공간과 분리시킨다. 아이솔레이션 시킨다라는 게 차음이에요. 차음은 소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원치 않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 안에 있는 소리가 원치 않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차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습실을 하거나 뭐 녹음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거는 다 필요하지만 차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이 연습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이웃한테 방해를 주지 않는 게 차음인 거죠.
그게 차음이에요. 차음은 차단한다 그 뜻의 차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음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를 좋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음은 그냥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의 공간 또는 나의 스튜디오, 나의 연습실을 외부와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아이솔레이션 시켜주는 거죠. 그게 차음입니다. 차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흡음제를 막 바르고 하면 차음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왜 흡음제를 하면 소리 에너지가 줄어들죠. 소리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조금 더 밖에 나가는 소리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차단되는 건 아니에요. 차단되는 건 아니에요. 차음은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데에서 봤더니 뭐 이렇게 소리 나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탁 막고서 이거 막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이게 흡음이 잘 됩니다. 아니요. 흡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차음이 잘 되는 거죠. 그건 흡음이 잘 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차음이 잘 되는 거예요. 뭐에다가 뭘 막았더니 소리가 안 들리더라. 그건 차음이에요. 흡음이 잘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소리가 투과돼서 나와요. 네, 오히려 더 나옵니다. 흡음이 잘 되는 오히려 더 나오고요. 차음이 잘 되는 애들은 막았을 때 소리가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차음이 잘 되는 애들이면 애들일수록 사실은 흡수가 더 안 돼요. 네, 흡음이 더 안 됩니다. 차음이 잘 되는 애들은 오히려 흡음이 안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둘은 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가지 이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현명한 음향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어쿠스틱 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청음 환경, 더 좋은 나만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부터는 방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삐 조금 더 전문적인 조금 더 저한테 이제 배운 사람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흡음을 했다고 아니면 뭐 디퓨징 그러니까 확산을 했다고 흡음과 확산을 적절히 잘 섞으면 정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어.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차음은 다른 거예요. 차음은 바깥 공간과 내 공간을 나누는 거. 내 소음이 바깥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차음입니다. 층간소음을 생각하신다면 흡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차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연습실을 만들어서 나의 연습이 다른 이웃들의 방해를 주지 않으려면 그때는 뭘 해야 된다? 차음을 하는 겁니다. 흡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문가라고 해서 와서 이 공간에서 연습실을 만들려면 여기다 흡음제를 이렇게 바르고요. 아마 그때부터 의심하십시오. 흡음제를 바른다고 생각하면 그래 흡음제는 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차음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어쿠스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소소한 이야기 이렇게 짧지 않은 짧은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